6일차 뭐 뭔가 같은 경우는 바로 10레프터 들개들의 사냥터의 싸움군에서 사냥을 합니다. 아 됐다. 이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바이퍼가 될 캐릭터입니다. 35렙이 되면은 와일드보어에 당해서 사냥을 해줍니다. 42렙까지 사냥을 했겠죠. 들어가서 사냥을 해주고요. 46렙 찍고 조용한 습지를 또 갑니다. 하늘계단 1로 51렙부터 사냥을 해줍니다. 아 참고로 바이퍼는 링크를 넘겨주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작한 경우는 나도 몰랐던 사실이에요. 경험치 도핑에 영향을 받더라고요.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보스는 고정 경험치여가지고 똑같이 주는 줄 알았거든. 이 제작한 같은 경우는 도핑에 영향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최대한 경험치 룬을 까고 잡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 좋더라고요. 사냥 스킬이 시원찮아.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안되겠는데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직선 사냥 루트를 70렙 때 이제 사힐 지대로 갔습니다. 스코리 펀치로 사냥을 하는 거죠. 그냥 사냥은 편해. 아 이제 직선 스킬로 사냥을 해줍니다. 두 방이 났고 두 방 여기서 원킬이 난다. 그러면 아 좋은 거죠. 아 어쨌든 요렇게 140을 찍고 마무리가 됩니다. 캡틴도 링크가 있었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사냥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. 아 사냥 루트는 똑같습니다. 캡틴의 데미지가 괜찮더라고. 센 느낌이 좀 있었어요 확실히. 요렇게 와 데미지의 강함 보이시나요? 원킬이 난다. 그럼 무지막지한거죠. 경험치 올라가는 속도가 확 달라지네. 근데 살짝 아쉬운건 아무래도 Y축이겠지? Y축이 좀 애매해 확실히. 요렇게 140까지 찍어줍니다. 다음 캐릭터는 미하일입니다. 미하일도 사냥터가 똑같습니다. 약간 중간에만 좀 살짝 다른 느낌? 이번에는 68렙을 찍고요. 메마른 사막을 왔습니다.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얘를 잡으면 화염의 카타나가 나오잖아요. 제가 얘를 실험교실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한 200번 정도 잡았는데 화염의 카타나를 못 얻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어? 아 이게 환송검 캐릭터로 좀 해야지 좀 잘 나오려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1차 스킬로 하프에서는 이제 가드를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 사냥 능력이 달라졌습니다. 2킬이었거든요. 가드가 되면 이렇게 깔끔한 사냥 같은 느낌이 이루어지는 거고요. 근데 이게 만약에 미스가 뒀다 그럼 이제 사냥이 안 잡히는 거죠. 근데 미하일이 4차 스킬이 시원찮아. 또 뭐 방법이 있습니까? 그냥 사냥하는 거죠. 여기서 킥포인트는 무엇인가? 가드가 용암에 되더라고요. 가드가 용암에 된다. 떨어지면서 가드를 쓸 수 있는 거죠. 요렇게 무난히 사냥을 하고 미하일 140에 달성을 합니다. 스트라이커는 이제 링크가 없습니다. 어 뭐야 내 캠이 없잖아. 캠 제 캠 올려주고요. 어 좋고요. 자 다음 캐릭터를 보면 뭐가 느껴집니다. 다음 사냥터의 미래가 보여지시나요? 첫 번째 와이숙도 괜찮고 직선도 아주 유용한 캐릭터죠. 아 캐릭터의 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. 빨리 눌러줘야 돼가지고 양손을 잘 활용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. 깽도 가서 사냥을 해주고요. 아 근데 스트라이커가 좋긴 좋아. 대신 뭐라고요? 하나 둘 계속 스킬을 계속 눌러줘야 돼요. 아 그게 빡세.
이렇게 스트라이커까지 마무리가 됩니다. 다음 캐릭터로 만든 것은 소울마스터. 소울마스터의 1차 스킬은 요겁니다. 요게 좋아. 소울마스터도 링크 없이 했습니다. 2차 전쟁 때는 이 스킬을 배우는, 보세요. 문제가 딱 있죠. 뭡니까? 내가 이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상대 몬스터를 반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스킬이 반대로 나가요. 나는 왼쪽 몬스터를 때려야 되는데 공격 스킬을 썼을 때 오른쪽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점. 아주 쓰레기 같은 스킬이죠.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. 참 이해 안 되는 스킬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내가 때리기 직전에 오른쪽을 쳐다보는 겁니다. 그래서 아 이건 아니겠구만 바로 1차 스킬로 교체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밀격 스킬을 이용해서 사냥을 좀 했습니다. 자, 이게 3차 스킬인데 3차 스킬이 이거예요. 뭔가 굉장히 좋아 보이죠. 다음 87레벨 즉 바로 이제 떴습니다. 하늘동네 2 가고 근데 얘는 스킬 찍을 게 진짜 많더라. 하나 둘 세 개 네 개 네 개인가 스킬 중에 반이 사냥 스킬이라. 일단 112렙 찍고 바로 시전의 동굴이 이래서 사냥을 해줬습니다. 가감이 느껴졌을 때 바로 이제 시련의 동굴 3을 가서 사냥을 하는 거죠. 자. 여기서 140까지 심플하게 레벨업하는 모습이네요. 보통 걸리는 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유니온이 2959까지 올라갑니다. 그럼 이제 평가 바이퍼 충청 놓은 것 같아. 좋진 않았어. 그지? 3차 스킬이 워낙 애매해가지고. 캡틴은 그래도 좀 쉽지 않았나. 데미지가 세기도 하고요. 스킬 자체가 좀 빠릇빠릇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. 하 미아일 미아일도 링크 이시했거든요. 미아일도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. 스트라이커는 링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하줄만한 것 같아.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. 소마 역시 소마도 하 정도 되지 않나 싶긴 하네요. 요 정도면 되나. 벌써 21번 곳 21번째 곳 오늘 이제 링크 3개 키우면은 마무리 끝이거든요. 이제 200 육성 이제 시작하는 거죠. 바로 메모리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